네, 안녕하세요. 2020년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혜 씨의 복수를 돕는 민현서 역할로 주목받은 배우 심은우 씨. 뭐 새로운 거를 하지는 못했고 과거 심은우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며 한순간에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2년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심은우 씨의 학폭 논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녀, 뭐 탈북자 역할부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민현서 역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중 한 명이 심은우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활동하면서 요가학원까지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누군가의 폭로로 이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시작은 2021년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쓴이는 심은우 씨 중학교 동창 A씨의 친언니인데 이 친언니 주장에 따르면 이 심은우 씨의 주도하에 동생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둘러싸고 동생에게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일단 실제로 연예인 이렇게 학폭이 터지면은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가장 먼저 그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 언론사에서 정말 작심하고 심은우 씨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동창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6명이나 됐습니다. 무려. 근데 그 결과 이 6명의 사람들이 모두 학교폭력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동창들의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동창의 주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결국 구체적인 묘사를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은우 씨가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폭로자의 동생의 어깨와 배를 사물함 쪽으로 밀었다. 자기가 이거를 봤다. 직접 목격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폭로자의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은요, 이게 학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했던 거 아닌가라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소속사와 폭로자의 입장, 또 동창들의 증언도 서로 엇갈리면서 지금 듣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심은우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은 없나요? 네, 심은우 씨 이 학폭 논란이 불거지고 20일 만에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기억에 대해서는 이 선명하지 않지만 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 학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해자와 이 여론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단 사과는 하게 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심은우 씨가 이제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심은우 씨가 SNS를 통해서 2년 만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폭로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봤습니다. 그 요즘에 더 글로리가 흥하면서 심은우 씨한테 제2의 연진이다 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그걸 보고 꽤 울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SNS에 학창시절 전체가 학폭 가해자였던 걸로 오인돼서 현재는 신체적 가해를 무참히 입힌 마치 연진이 같은 사람으로 내가 낙인이 된 게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이어서 이 악플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꽤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폭로자도 그 글을 봤겠죠. 그래서 2차 저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만약 연진이처럼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면 심은우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신적, 정서적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신체적 폭력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첫 폭로자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주도한 거는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학폭 주장이 입증하기가 또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학폭 의혹 터지고 한 2년 정도를 그 심은우 씨
화면에서 본 적이 본 없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심은우 씨의 경우에는 이 사실 학폭 의혹이 나오기 전에 촬영을 해놓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날아올라라 나비라는 이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심은우 씨의 학폭 의혹이 자꾸만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고 대만의 한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학폭 논란 지나고 나서 1년 7개월 후에 당시 소속사랑 전속 계약은 만료가 됐어요. 재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른 소속사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이 학폭 논란을 풀기가 쉽지 않다고 일선 연예 기획사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아예 작품 활동을 쉰 건 아니었어요. 지난해 11월에 영화 세일에를 통해서 한 차례 복귀를 시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면 이런 언론 시사회, 언론 앞에 사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할 수 있는데 심은우 씨 같은 경우는 모습을 드러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도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참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고 또 앞으로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또 더 좋은 배우로 증명해내고 그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학폭 논란에 휩싸인 스타, 걸그룹 르세라핌의 전 멤버 김가람 씨입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실력으로 데뷔 전부터 르세라핌의 핵심 멤버로 손꼽혔는데요. 하지만 데뷔 티저가 공개되고 하루 뒤 다수의 폭로를 해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며 데뷔 2개월 만에 팀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학폭 의혹으로 르세라핌에서 불명예 탈퇴한 김가람 씨의 학폭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르세라핌의 공식 데뷔일은 2022년 5월 2일인데 그 전에 먼저 멤버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왜? 딱 그룹 하셨으니까 네. 배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누구를 어디에 세울지 네. 센터셨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 둘이라 센터라 하기 힘들었거든요. 센터죠. 둘이었거든요. 네. 센터라고 다섯 명이면 센터인데 짝수니까 그건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네. 제 마음속 센터는 G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하는 씨. 예.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굉장히 앞에 배치되면서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기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배치됐다는 건 굉장히 그쵸, 중요한 강력한 링크 멤버일 수 있죠. 맞아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그 링크가 맞아요. 첫 번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관심도 높아졌을 때 딱 김가람 씨를 소개를 했는데 게다가 키도 커요. 170이 넘기 때문에 멤버 중에 두 번째로 크거든요.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고 단 하루 만에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김가람 씨가 중학교 시절에 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렸고 지나가다가 욕을 듣거나 SNS를 통해서 공개 저격을 당해 모욕을 입었다는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데뷔를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논란이 나온 거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학폭 의혹은 악의적인 소문이며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김가람 씨가 학폭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가람 씨가 5월 2일 이 르세라핌으로 본격 데뷔하자마자 이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이 김가람 씨의 과거 학창 사진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좀 민망한 사진이죠. 이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이 손으로 좀 묘사를 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이 적힌 칠판 앞에서 이 친구들하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가람 씨가 물론 뭐 올바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김가람 씨가 누군가에게 저 그림을 강제로 그리게 했거나 희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 논란과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거 보면 김가람 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학폭 피해자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좀 많이 헷갈리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당시 이제 5월 14일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학폭 의혹을 반박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폭로글을 작성한 A씨가 김가람 씨 친구의 반나체 사진을 SNS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피해를 본
김가람 씨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거지 일방적인 학폭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걸 바로잡는 과정에 있었던 다툼이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학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지난 일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말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가람 씨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 학폭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이 사진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가해 학생 칸을 보면 김가람 씨가 학폭으로 인해 징계 처분까지 받았던 사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김가람 씨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오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처분이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학교폭력이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은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이 학폭의 심각성, 그리고 반성 정도, 마지막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로 9단계로 나눠지는데 김가람 씨가 받은 이 5호 처분은요. 졸업 후에도 학생부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교내 전문 상담교사나 교회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까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가람 씨 결국 데뷔 3개월 만에 하이브와 이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에게 학폭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빠른 손익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김가람 씨를 탈퇴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2주간의 활동을 끝으로 르세라핌 멤버로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럼 김가람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취재 결과 김가람 씨는 이 르세라핌 탈퇴 후에 현재 학생 본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SE예고에서 연기과를 들어가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